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불의의 흉기 테러로 쓰러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술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.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면회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. 진료 기록을 검토한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상처가 피부가 찢긴 열상이 아니라 지방층 아래 뇌경정맥까지 찔린 자상이었다면서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밝혔습니다.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술 하루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. 의료기록지를 열람한 전문의 출신 당 영입인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오전 검사 결과가 양호했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.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대표의 부상은 피부가 찢어진 걸 뜻하는 열상이 아니라 피부와 지방층 아래 뇌경정맥이 흉기에 찔린 1.4cm 크기의 자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뇌경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,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. 뇌경정맥 둘레의 60%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.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출혈이 있었다면서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의식을 회복한 직후 이 대표는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 서둘러 당무를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졌고 오후 5시쯤 중환자실을 나와 1인 일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. 그러나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라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는 만큼 당분간 면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. 오늘 오전 김부겸 전 총리도 병원을 찾았다가 이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. 이 정치 테러는 정말 우리가 어렵게 지키고 키워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정면 공격 행위입니다. 민주당은 이 대표의 회복 경과를 강청희 전 부회장이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직접 공개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.